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분명한 한계점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계점이냐 우리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은 참된 의미를 되찾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때 비로소 세상과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영적 선한 능력을 입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이자 바로 초월적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참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한 답을 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2 3 7 선교의 장막터를 넓혀가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로 다섯 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어, 여기서 믿는 도리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냐? 우리 내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품어지는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우리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는 돌이가 무엇이냐? 전장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바 우리의 믿는 돌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와 우리가 믿는 돌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무엇이 우리의 믿는 돌이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직 자기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도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 즉,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 대제사장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 사역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사망과 진노를 능히 이겨낼 수 있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보호자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실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과 속죄에 대한 약속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께서는 오늘도 예,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굳게 찍힌다. 그리고 집요하게 달라붙는다입니다.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여기서는 현재 실제로 쓰여져 있어가지고요. 한 번만 달라붙고 한 번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지키고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지키고 집요할 정도로 그 믿음과 그 고백에 달라붙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공정 역시 밝히 드러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신방 갔다가 한 건사님의 포럼을 듣게 되는데 이분의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데 바로 옆에 베드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분이 밤마다 너무나 고통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과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예전에 월남전 때 참전하신 용사요, 유공자라. 근데 그때 월남전 때 자신의 이 손에 묻혔던 그 피와 자기가 현지인들에게 저지렀던 그 파렴치한 행동들이 그에 대한 죄책감, 그에 대한 자책감에 날마다 잠을 못 이루고 혹시 그죄 때문에, 혹시 그 허물 때문에 지금 돌고 오더라, 지금 나에게 이런 암이라는 고통과 문제가 오게 된게 아니냐라고 밤잠을 못 이루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몇년 전입니까? 60년 전이더라고요. 60년 전. 월남전이 1960년대니까요. 60년이나 지난 세월도 잊혀질만한데 그 죄와 허물을 덮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대한 자책감과 그 부끄럼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하지 못합니까? 피하지 못하더라. 이렇듯 세상의 지식이 재물과 육신의 자랑이 기나기고 기나긴 세월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게 할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잊지 말고, 아담과 하와야 잊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열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열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로 서게 하며, 복음이 풍성한 열매로, 열매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돌이란, 내적인 믿음과 함께 외적인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내면에 견고한 망대로 세우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굳게 잡는다, 굳게 지킨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항상 고백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만남이든, 학업이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런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극률의 풍성함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돕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서는 가장 최적의 시간표에 적재적수에 걸맞고 알맞게 그 은혜를 항상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단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의 현장마다 그리고 우리의 어약의 여정 속에 그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24,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